이지의 빈틈 있지. 도시 속의 숲 같은 곳이었다. 도시 속의 숲 같은 곳이었단 말이야. 여거밖에 맞아 왔었을 때 시켰잖아. 여기밖에 배달되는 데가 없었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시켜. 어디서? 우리 회사에서? 아빠가 아니 우리 집. 집. 어, 우리 류진이 집 갔을 때 이거 먹었잖아. 맞아 류진이 집. 어 맞아 우리 둘이 류진이 집 갔었어. 나 언제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나도야. 뭐 오겠다는 말도 없잖아. 데려가. 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이거 좋아해. 이거 우리 아빠 첫 번째 이거 좋아해. 이거 매운 거. 근데 이거는 달달이 매콤이 이렇게 반반이 가장 좋긴 한데. 맞아. 난 이거 먹방 보고 진짜 너랑 이거 먹었나? 나 그때 너랑 이거 처음 먹은 거야. 나도 처음 먹은 거야. 아, 너 처음 먹은 거야? 난 여기선 항상 그것만 먹었어. 소이 소스. 아, 그 다른 다 먹었어. 난 아빠 때 나도 아빠랑. 맛있지. 우리 집도 참 도전을 안 해서 항상 먹던 거 맞아. 맞아. 우리도 그래. 너 항상 아, 그거. 거기 진짜 맛있는데. 땅 땅. 뭔데? 뭔지 알지? 야. 3번 세트. 야. 짜. 그거지. 땅땅이 뭐야? 뭐야? 아, 땅땅이 땅땅이야. 어, 땅땅이 땅땅이야. 어. 아, 둘은 모르는데. 어, 내가 볼 때 둘은 몰라. 어, 맞아. 어. 나 그냥 진짜 땅땅이야. 그럼 우리 뭐래 잠깐. 땅땅이 땅땅이라고. 땅땅이 땅땅이야. 어, 어, 디저트 디저트. 이거, 난 이거 여기 아, 이거는 뭐 거의 우리 숙소 냉장고에 항상 있어. 근데 그 맛이 내가 아까 보니까 없어. 없더라고. 없다고? 아니 여기 없더라고. 우리가 어? 우리가 다들 아, 맞아, 좋아하는 맛 있잖아. 진짜? 우리 없다고? 여기 없어요. 봐봐. 없어. 지금. 아 여기에 어 여기 없지. 없더라고. 아유. 근데 아, 이거는 그래도 하나 있다? 여기에는 있지 않을까? 나도 근데 그게 없더라고 알로에. 아 맞아 그게 없으면 알로에가 뭐 상처 났을 때 바로 딱 있는데. 그러니까 어. 딱 피부에 발라주면 너 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막 간질간질하다 있지, 했잖아 있지. 요즘 건조할 때 이거 발라주면 다른데 그리고 디저트. 나 저번에 이거 먹어보지 깜짝 놀랐어. 어딨지? 저녁 먹은 사람 없지? 여기 이거 어,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저녁 안 먹었어. 레슨 때 먹고 어 먹었어? 아 우리 영어 루나 메뉴 두 개 시켜서 먹었다고 들었어. 근데 다 조금씩 먹었지. 그러면 알았어, 우리 믿어. 그러면은 고른 거를 시키고 그래 어 일단 고른 걸 시키자. 자 유얼 멘 오케이 유나가 다녀와서 이제 멘트 타임이야. 어 리드 멘터 리더 언니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까? 좀 더 결연하게 해주면 안 돼? 멘트는 그런 거 말고 그럼 오늘 센터 가야겠다. 내 계좌 알지?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내 계좌 알지? 그래 어, 오늘 너가 딱 쏘고 같이 생겼어. 아니 무슨 소리야. 너츠 페이지. 너츠 페이지. 너츠 하자. 고 with that. 자 가보자. 먹으러 가볼까? 내가 쏠게. Go. 이 트랙 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시작하니까 텐션도 막 업이 되고 너무 좋은데? 목소리 완전 좋은데? 반소리 하는 거 아니야? 좋은데? 오늘 빈틈있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오늘 완전 있지데이네. 아까 1시에 보고 또 8시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쵸. 저도 좋아요. 아 오늘 컨셉 제대로 잡았네. 어. 아 근데 저는 연달아 2, 3회 동안 벌칙 때문에 저기에 항상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오. 서 있으니까 되게 소속감이 들고 좋네. 어, 네. 막 내가 이지가 된 것 같고. 아 그러네. 힘들어. 오프닝 벌칙 공개가 벌써 텐션 다운이야? 아, 힘들어 이제. 벌칙 공개가 나름의 소소한 재미였는데 류진이도 옆에 있고 그게 살짝 아쉽네요. 진짜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하지만 뭐? 하지만 그만큼 오늘 빈틈을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우리의 빈틈은 무궁무진해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빈틈을 찾을수록 있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는 빈틈이지. 아, 좋았어. 잘 맞았어. 예. 야. 항상 좋지. 그쵸. 8시 생방송 잊지 않고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컴인. 얼른 들어오시고. 네. 후르르 굴러가네. 얼른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 롱타임 노씨.
아까 영어를 많이 썼더니 지금도 영어가 튀어나오네. 아까 방송 보고 계시던 우리 글로벌 미치도 보고 계시려나? 저희 영어 앨범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Enjoy 빈틈있지. Yeah. 비닝님, 김규원님. 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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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네, 우리 지난주 SNS 사진 이벤트에 당첨된 다섯 분 계시잖아요. 네. 방송에 공개되자마자 #7117로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프티콘 네. 선물은 잘 받으셨죠?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찍은 선물 사진 선물도 곧 도착을 할 겁니다. 사진? 네. 와, 오늘도 여러분께 또 많은 선물을 저희가 드리고자 준비한 코너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빈틈 있지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주는 또 저 MC 리아가 아주 MC로서 멋있게 활약을 했다면 오늘은 누가 진행을 맡게 될까요? 네. 오늘의 MC 알려주세요. 될까요? 아르. 해가 거듭할수록 빈틈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빈틈이지. 오늘의 빈틈을 끌어낼 MC는 특별히 내가 지정하도록 하겠다. 후보인 빈틈이치의 분위기 메이커. 네이버 나우 너무 좋아라는 심쿵 고백으로 나우에게 찜공당한 막내 유다. 후보인 첫 MC이자 종잡을 수 없는 깜찍 매력의 소유자. 알고 보면 빈틈 실세가 아닐까 거기 아닌 생각이 드는 최량. 후보 3. 나보다 더 활약상 많은 사람 나아. 한 번도 안 JYP 비닐옷도 좀비 연기도 막을 수 없는 소화력하. 반칙의 제왕 유진. 반칙의 제왕이네. 보사 빈트미치의 비글미 대표지자. 아! 지난주 멤버들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진행력을 보여주었지. 예아 후보 그녀의 해맑은 웃음을 어디서 보았는가. 빈트미치에서 보았지. 카리스마는 잊어라. 그 어릴 때보다 빈틈에 진지하다. 진심을 다해 즐거워하는 리더이지. 아주 좋아요. 너무도 쟁쟁한 다섯 후보 중 빈틈있지 네 번째 MC는 바로 내가 되고 싶다. 바로 예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재밌겠는데. 오늘 한 3시간 할 것 같은데. 지난주 빈틈의 제왕이었죠. Yeah.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동생들이 MC를 진행하는 걸 보고 내가 하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오늘 결국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이. 어이.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멤버들의 빈틈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잘, 아주 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네, 화이팅! 예지 화이팅! 네, 예지 언니 화이팅이고요. 화이팅. 골드 마이크 가져가면 됩니다. 역시. 아, 나머진 소바로. 이가 있던 이쪽이 앞이죠? 네. 아, 언제 소바가 됐나요? 그 노래가. 네. 여러분, 첫 코너는 류즈님 이모 무슨 일이냐. 난리 났어. 네, 댓글을 조금 읽어주세요. 옛도몰 예상. 아까 영어 최고.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MC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MC 말을 잘 들어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오늘 진행이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저희가. 근데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있는 그대로? 유나 언니 오늘 뭔가 눈빛이 싹 달라지는 나오는 닉 같아요. 제가 오늘 약간 오늘 약간 그렇다. 컨셉이 애니메이션 나오는 약간 눈은 내가 오늘 메이크업 선생님도 저 메이크업 해주시면서 애니메이션에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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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네. 자, 그럼 빈틈있지 4회 진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첫 코너는 바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바로 빈틈 again and again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저와 유나가 신서유기 게임에서 네, 비컷 사진 찍어오는 벌칙을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또 찍어왔죠. 과연 비컷이 맞을지 판독을 이제
유나가 카메라 앞에 가서 이제 한 장씩 보여주면서 네. 이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B컷이 나오게 됐는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우선 와 진짜 예쁘다요. 진짜 B컷이 너무 예쁘면 어떡해. 잠깐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다. 우선 이거 진짜 B컷 느낌 나는 약간 근데 비하인드 컷 느낌 나는 카메라 예 제가 다가가야겠죠. 놀라지 않게 천천히. 네, 이 사진의 컨셉은 네, 메이크업 받다가 찍혔네? 라는 컨셉입니다. 이거 약간 설정샷 같은 느낌이 네, 약간 설정샷 느낌이 네, 나죠. 약간, 어? 저거 네, 메이크업쌤 손이신 건지 아니면은 예지 자신 손이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찍힌 거야. 보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손이고 걔 유나가 찍어준 건지. 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사진. 네, 이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저희가 네, 좀 뭔가 저랑 예전에 상반된 컨셉인 것 같아서 뭔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 귀엽지 않을까 해서 찍어봤고요. 오늘도 한번 쭉 내. 이건 또 잠깐만 유나 씨 이거 해명하셔야 돼요. 왜? 이거 어떻게 B컷으로 이게 B컷인가요? 네, B컷도 이렇게 예뻐.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거 어디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상시 저희 숙소에서 또 숙소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 농담. 깜짝스. 집에서 찍은 거예요? 너무 풀메 아닌가? 집에서 찍었어요. 입술 이거 다 진짜? 제가 화장한 거예요. 본가? 네. 아니요, 본가 아니죠. 그냥 집 같은 데서 찍었어요. 집. 저게 무슨 말이죠? 길 가다가. 남의 집 앞에서. 남의 네. 집 앞에서. 여러분 잘 보셨죠? 그리고 다음. 이거는, 네, 또 집 같은 데서 네, 저랑 내가 같이.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네, 같이 찍은 거예요. 댓글에 이것은 S급인데요? 라고 하네요. 어머나. 저희가 이번에 좀 마주보는 사진을 많이 찍으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지의 B컷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B컷 느낌 나죠? 제가 뭔가 이런 느낌으로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랬어요. 아, 또 속았네, 속았어. 거기까지인가요? 댓글인 건가요? 네, 댓글이에요. 댓글이 거기까지인가요? 네, B컷이 아니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들아, B컷이라며 누구게요? 아, 사실 이 사실은 네, 이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얼굴을 조금 하고 이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려다가 차이나의 매니저님께서 찍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네, 너무 예쁜 사진입니다. 이찌미찌 나예자님, B급이 아니라 S++. 우리 둘이에요. 오늘이네. 예지 언니랑 저랑 둘이에요. 골저스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B급 사진 저에게 버려주세요, 도훈 언니. 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베스트 네. 비구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베스트 비래요. 베스트 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멤버들? 저도 그렇게 찍은 생각합니다.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예쁜 걸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저도요. B컷은 뷰티풀 컷? 센스쟁이 김민성 잘한다. 센스 마음에 들었어. 센스쟁이 나도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좀 생각해 볼게요. 베스트 컷. 비대칭 컷. 비대칭 컷. Like this. 약간 이렇게. 비대칭 컷 좋다. 비대칭 컷. Because 네. 비대칭이 원래 더 매력적인 거 알지? 그럼 약간 뭔가 대칭이 딱 똑같으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치. 그 약간 빈틈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코너 제목이 빈틈이지. 빈틈이지. 맞죠. 네, 저희 이렇게 맞아요. 사진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벌칙에 그래도 열심히 그죠. 임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아유, 스케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폴라로이드를 찍었고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했어요. 네, 다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 제가 괜히 모르게 이렇게 인정을 잘해주니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아유, 네, 그래도 오늘 MC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언니 흔치한 기회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지? 예지 언니 생일날. 생일날. 네, 오늘. 너가 MC한 네. 날이야. 오늘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오늘을 한번 네, 잘 빌미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어게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신서유기 후민정 게임을 하면서 또 많은 빈틈자를 또 생성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말을 했었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희 완전 빈틈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청명! 지혜! 예! Yeah. 총지! 총지! Yeah. 우리는 재밌을 유! 재미잼! 재미잼! 유잼! 유잼 맞습니다. 재밌을 유! 네. 근데 내가... 누가 자꾸 무잼이라고 무잼 아니야. 아이, 무잼이 아니라 노잼이죠. 무잼 아, 네, 그래서, 네.
어?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었죠? 아, 저는 그게 기억이 났어요. 커피가 이게 영어라는 거를 약간 망각하고 약간 그 별다방 이런 것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고 다방 커피? 다방 커피? 아~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안 마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친구 옆에서 다방 커피 하는데 어,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다방 커피. 네, 저희가 커피. 커피. 근데 여러분 저희가 했던 이 게임을 네. 지켜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요? 네. 이번엔 정말 기대합니다. 네, 빈트미찌를 정말 자주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저희 빈트미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짜요? 네. 미찌가 뭐. 네, 지금만 해도 여기. 네, 와.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저희 촉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에게 네, 숭늉. 나도 지금 그거 봤어. 숭늉. 숭늉 맛있죠. 숭늉 네, 맛있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 제일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후식으로 숭늉이죠. 나 숭늉 몰라. 예? 아, 약간 그 누룽지 물에 담근 거야. 어머. 누룽지 먹잖아. 있어. 먹지. 거기에 물 이렇게 하면 그 숭늉이야. 아 그래? 그럼 누룽지 아니야? 누룽지, 누룽지 먹고. 그렇죠 여러분. 시키는데 웃겼죠. 죽같이 만든 누룽지. 네 여러분 한번. 네. 그런데. 그래서, 네. 예. 네. 그런데. 아니다. 네. 네. Let's keep going. 그래서 심지어 네 이 게임을 가장 많이 해보신 분이래요. 감이 오시나요 혹시?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 아니까 세종대. 오 마이 갓. 역시 빈틈이지. 여러분 스케일이 아무리 커도 어머나.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다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과연 누가 나오실지 코멘트 영상 보여주세요. 고깔고깔해. 유단의 머리 위로 어찌 고기를 그 머리. 아 저걸 끼고 셀카를 찍는 거야. 네. 아 저거 저 했었죠. 네. 와 진짜 이거는 이거 둘중 이게 고깔고깔이 저렇게 귀여운 게임인지 몰랐네요.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저렇게 신선하고 네. 상큼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다른 활용 방향을 다른 게임 본 것 같아요 사실. 아 근데 이치 분들이 정말 네. 신소유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네. 하시네요. 이치 멤버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다음에 꼭 만나 뵈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치의 빈틈있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시간 있지? 그럼 빈틈있지와 함께 해주세요. 재미있지? 그럼 있지! 예. 아, 네. 뭐가요? 마지막에 잠깐 잘려서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있지 듣고 싶다고요. 아유, 있지 듣고 싶네요. 네, 빈틈 있지. 아. 여기 있지, 재미 있지. 아, 이틀 8시라고 네. 합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만나서 하고 싶다고 하신 말. 저희 삼시 다섯 끼도 가능해. 진짜. 근데, 진짜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희는. 자, 빨리 지금. 빨리 준비해. 그래서 잠시 다섯 개도 가능한 이지입니다. 빨리 하나씩 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달려갈게요. 하나가 남아. 두 개 낄 사람? 오브콜스, 류진이? 어머. 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다 네, 저희가 지금 다 꼈어요, 꽃가루. 그렇죠? 네. 진짜 잘 안 보인다. 다시 해 보니까 더 잘 안 보이네요. 네, 진짜로. 네,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피디님께서 우리 빈틈있지 끝까지 지켜볼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러 주세요. 와, 이렇게 빈틈있지 통해서 많은 선배님들과 또 이제 예능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또 저희가 어필이 되네요. 어필이 좀 어필 좀 해보면 안 될까 우리?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막상 어필할 만한 게 여태까지 뭔가 많았지. 이런 순간순간들이 다 혹시 제가 사실 방금 혹시 뭐 캐치력이 좋아 보이지 않아? 갑자기. 아, 오케이. 어디 말하는지 알겠네. 사실 저 사진이요? 전 언제나 달릴 준비가? 네, 나피니님, 네, 저희 35끼 기대해도 되나요? 네, 30끼도 괜찮아요. 30끼도 괜찮아요. 가능해? 네, 저희는 네, 쉬지 않고 언제든지. 뭐 어렵나요? 네, 네 저는, 네, 저도요. 놀면 뭐 해요? 듣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놀면 뭐 해요? 놀면 뭐 해요? 아, 네. 언제든지 저희 언제든지 네. 네. 전화창 열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전부 의지가 불타오르고 이렇게 있는데요. 빈틈있지, 이렇게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다음 코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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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사회 빈틈있지 메인 코너 배달되고 있지 시간입니다. 배달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나요. 나죠? 저만 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납니다. 그쵸. 저도 납니다. 저는 그쵸. 안 납니다. 왜요? 코가 막혔나 봐요. 아직 먹고 싶은 게 안 왔어요?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야, 근데 나 진짜 배고파. 네.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예. 시킨 것 중에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어서. 네. 예, 맞아요. 맞지?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Correct. 좀 전에 진짜? 저희가 주문했던 음식들이 하나 둘씩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걸고 Why? Why not? Why? 뭘까요? Why? Why? 저희가 방금 어떤 분을 모실 것 같죠? 피디님이요. 네, 피디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신유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떡갈국갈 곶갈국갈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약간 1박 2일 때부터 해오셨던 네. 음식 뺏기. 아, 맞습니다. 네, 피디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 뺏기. 세상에서 제일 네, 그걸 걸고 나쁜 짓이 음식 뺏는 거. 오, 지금 피디님께 피디님. 네, 그래서 그 게임을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저희가 주문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지 뭘 시켰는지 아직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네. 네. 누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를 거니까 이럴 상황에서 뭐다? 생방의 미움이 투표를 할 수 있지. 예. 예. 저희가 뭘 시켰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표창을 열어놨습니다. 오. 우와. 대박. 네. 2분 뒤에 투표창이 열리면 여러분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that's right. 메뉴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거든요. 가장 표수를 많이 받은 1위에게는 상이 있고요. 오. 네. 꼴찌를 한 사람에게는 벌칙 후보로 등극하게 됩니다. 와우. 네. 그렇습니다. 과연 상이 뭐고 꼴찌에게 어떤 벌칙이 주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투표창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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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뒤에 준비돼! 진짜. 정말 맛있는 걸 시켰어요, 여러분. 투표 아이콘이 떠요. 어떤 음식을 아이쿠. 시켰는지 조금씩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떠요? 저는 근데 제 또 맛잘알이잖아요. 떠요? 그쵸. 저 맛잘알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어제? 그래서 뭔가 제가 고른 음식이 1등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꽤 순위권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모두가 호불호 없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저는 사실 조화를 가장 크게 본 것 같아요. 뭔가 조화? 이 음식과 이 음식, 그리고 이 음식 후에 이 음식. 네, 이런 조화로움이 저의 약간 메뉴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력이자 장점이죠. 경쟁력이자. 유나 피자라고 하시는데. 그럴 과연.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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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고 저녁은 드셨는지요? 아니요. 드셨는지요? 네. 댓글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써보세요. 정말 그냥 저스트 써보세요. 그냥 써보세요. 네, 그냥 써보세요. 네 이미 저희가 불러놨으니 한번 써보세요. 네, 저희는 이미 시켰으니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으시지 않나요? 네, 맞아, 맞아요. 네, 곧 투표 아이콘이 뜬다고 하는데 모서리가 되게 아파. 다들 진지는 하셨는지 진지는 잡수셨는지 아마 저녁을 먹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이제 야식은 또 야식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야식 먹을 시간이죠. 그렇죠. 야식은 또 야식만의 그 따로 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떴어요. 지금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당. 와, 근데 지금 갑자기 와. 댓글창이 잠시만. 갑자기 잠시만. 막 아, 요렇게 한 메뉴씩 올라가는 건가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꼴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 한 3등 될 것 같아. 오! 와우. 너 뭐야? 어머, 어머. 아니 다 맛있는 건데 뭔가 내가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야, 때 야 잠깐만 뭔가 이긴 짓을 잘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저의 아니야
원픽은 저 메뉴가 아니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이거는 그럼 이건 누가 된 거야? 지니진이 억울해요. 지니진이 억울해. 근데 이거는 1번 2번은 약간 unfair 한 게 너가 1번에다가 사이드 하나 더 추가한 게 2번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메뉴가 다르잖아요. 네, 저건 아예 다르죠. 다 외지. 아예 맛이 달라. 테이스트. 아니 외지각이다. 그러면 난 1번에다가 할 말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억울한 시즌을 추가할래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진짜 내가 좋아하겠다. 할 말이 있어요. 저 핫 크리스피. 네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누가 어떤 메뉴를 골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 힘을 내! 힘을 내! 아니야! 힘을 내! 크리스피! 아니야!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멀리 넌 할 수 있어! 지금 1, 2, 3 싸우고 있고요. 나왔어요? 떡볶이! 이거지! 와. 이거지! 그래, 나는 믿었어. 내가 너를 좋아해. 결과가 네. 떴습니다. 여러분, 네. 교촌 치킨 맛있고요. 사람들이 막. 치킨은 점점 정답이죠. 뭔가. 뭐예요? 아직 결과가 와우. 안 나왔어요? 제발, 제발. 나 결과가 뜬 줄 알았어. 랩으로 들어와야 끝장나요. 대봐야 한다고. 지금 대보자 한번. 사람들이 도넛은 리아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저 도넛 진짜 좋아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걸 떠밀었어요 다른 친구한테. 맞아요 저걸 떠밀었어요 자기 먹고 싶다고. 서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도넛을 포기. 아니 근데 잠깐만. 와 결과인가요? 와, 와!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야 1등 교촌치킨 레드콤보 플러스 대장자 4등은 조스떡볶이 1인셋. 넌 해낼 줄 알았어 크리스피. 근데 딱 봐도 누가 시킨 메뉴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언니 저거 왜 골랐어? 황금 올리브. 채령이의 메인도 저게 아니었을 거야. 채령이의 메인은 디저트였어요. 자 말해주세요. 네, 왜 저걸 골랐죠? 제 메인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제 메인은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냥 멤버들이 나머지 다 시켰길래 그냥 남은 거 골랐습니다. 그래서 떡볶이한테 왜 그래요? 벌칙을 맞아요. 벌칙 후배가 오른 거죠.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 10명이 투표한 근데 거야? 여러분 여러분 10명이 투표한 야, 이 많은 분들 중에? 아, 10%? 10명이라 그러네. 저희도 진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 할 말이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떡볶이가 떡볶이 죄는 아니잖아요. 떡볶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네, 떡볶이는 떡볶이 여러분 맞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어.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기억 안 나요? 아니 아니 채령 떡볶이가 아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떡볶이가 싫은 게 아니고 1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 맞아 나도 맞아. 사실 그래. 나도 나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저는 2인을 시켰어요. 여러분 1인 세트를 시키면 네 뭐냐? 모자라요. 순대도 오고 모자라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1인 세트를 다 먹고서 제가 어묵을 3개 먹었습니다. 진짜로? 네, 1인 세트 진짜 적어요. 그건 너잖아. 1인이야. 근데 맞는 것 같아. 1인이어서 점점점. 이게 예스. 후식 정도예요, 1인 세트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스 떡볶이에서 제 기억 예전에 1인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1인은 그 매장 내에서였나 포장인가 뭐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양이 그러니까 적어요. 이게 1인 세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접시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 순대, 튀김 이렇게 나오는 거. 너처럼 조금 조금씩 맛보고 싶은 사람들. 약간 밑반찬처럼 나와요. 진짜 좋은데? 대가족이 사시나 좋아. 봐요? 아니죠. 왜 화가 났죠요? 화가 나지요. 왜냐면 떡볶이는 어떻게 보면 자, 베스트셀러 음식이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폭신폭신한 침대. 침대. 언니 혹시 소파가 있는데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지 말고. 아 깜짝이야. 나 뭐 광고 들어온 줄 알았어. 소파로 올라왔어요. 나 아니 소파. 우리 뭐 네가 있던 소파로. 갑자기 피피. 갑자기 광고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폭신폭신한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영이가 꼴찌인이 후보로 올랐고요. 그리고 또 네, 1등 상이 있다는데 1등. 저희 집 6인인데 아 죄송합니다. 1등은 유나에게는 어떤 상이 있을지. 오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아 말했네요. 짐작하시나요? 1등의 상은 무엇인지. 아 근데 우선 1등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꼬깔꼬깔 쓰고 있는 막내 유나가 1등을 했습니다. 낮잠 잔데 국민들의 입맛을 잘 아는 네 제가 맛짜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저도 메뉴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면 뭘 걸려도 솔직히 다 메인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아신잖아요. 그 맛이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메인을 다 골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이 메인을 못 고르다는 점. 근데 저는 거? 사실 저 치킨은 안 먹어요, 많이. 아, 뭐야? 뭐야? 맞잖아요. 근데 뭐지? 근데 이제 맛있다고는 뭐야? 생각하는데 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뿌링뿌링 먹잖아요. 뿌링뿌링. 그래서 메뉴 중에 두 번째 게 뿌링뿌링 있었는데 일단 이게 선택했는데 이것도 뭐 아, 1등 한 거가 소스였다, 맛잘알에. 그래서 우와. 저희 맛잘알에게 주는 상이 뭘까요, 여러분? 치킨 주시는 거 아니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외지감자. 퍼트전! 와! 와, 이런 엄청난 거 그냥 1등 했다고 그냥 줘버려도 되는 거. 와, 저는 치킨 주시는 줄 알고. 아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 포토존에 가서 치킨을 몸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네. 오늘 제가 또 치킨이다. 몸으로 표현해서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이에요. 오늘 머리도 저렇게 묶어서 그런지 정말 말량광이 같네요. 말량. 카메라에 잡히지 아직 안 왔어. 말량광이. 말광이. 말량광이. 말량광이 맞아. 말량광이야. 말광이야, 말광이. 말광이 미안해요. 네, 유나 씨. 제가 저희 말광이 가자. 큰 집에서 닭을 키워요. 죄송해요. 괜히 말했네요. 아, 그래서 닭의 움직임을 좀 더 섬세하게 알고 있다. 아니요, 그거 안 할래요. 그럼 다 좀 더 닭이 관절 관절 하나하나씩 이제 네. 아니요. 있다. 저 그냥 해바라기 할래요. 그래요. 해바라기니까 비비큐 치킨 같지? 아니요. 맞아요. 비비큐 치킨 같죠? 해바라기 씨로 해바라기로 만든 이거 저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치킨. 비비큐. 그러면은 포즈 세 개 네. 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아니면 치킨 광고 지금 당장 배달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귀여워? 그럼 치킨을 이번에 좀 아련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순살이에요. 아련 아닌데. 아 네 이렇게 야. 또 짜나가 탄생하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슬레디뽕 나뽕빵. 혜수 무슨 댓글 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해바라기는 BHC래요. BBQ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걸 헷갈리면 그런 걸 헷갈리면 안 되면 어떡해. 네. 어디가지? 이렇게 제이스볼은? 아 뭐야. 아, BBQ는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와 우와 하대요 저한테. 여러분 또 저희가 이렇게 상도 받고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또 저희가 네. 또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쵸. 네. 저희 여기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갑니다. 지금 나우 빈틈있지 사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있다는 인증샷을 캡처를 해서 샵 7117 말머리 빈틈있지 플러스 닉네임 꼭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클로징 때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구마구 해주세요. 마구마구 캡처해주세요. 말머리가 뭐예요? 네, 말머리예요. 말머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요. Sentence, head. Head sentence. 이해가 되죠? 아니, 이해가 말꼬리 물지, 말꼬리... 물고 그러니까 약간 수식어를 붙여달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Sentence tell, sentence head. 네, 그렇게 되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먹은 메뉴들을 기프티콘으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진짜 좋겠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바로 문자 보내세요. 근데 만약에요, 네. 저희가 게임을 뭐 잘 못해 아쉽게 잘 못해가지고 네. 못 먹어요. 네. 그러면은 기프티콘 못 쏴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못 먹고 시청자들은 드시는 먹는다. 거죠. 드시는 다행이다. 네. 저희 빈틈있지에 네. 저희는 못 먹어도 미찌는 챙긴다. 시청자분들은 좋아, 챙긴다. 좋아. 이런 무조건 선물은 갑니다. 300원으로 몇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시도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물욕. 아 진짜. 아 저런 거 너무. 빈틈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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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몸을 풀어보고 갈게요. 아 좋아요. 네 미리 신청한 신나는 곡들이 많이 많이 있는데. 그럼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겁니다. 오. 어디로 보내요? 수리수님 샵 7117 로 보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 친절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춤을 출 건데 네. 그냥 추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포스트잇을 몸에다가 붙이고 신나게 쉐이킷 쉐이킷 하면서 춤을 출 거예요. 오, 자 MC가 얘기를 해주고 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잘 경청을 해줘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조용하니까 여러분 댓글만 보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아주. 네, 미안. 난관에 봉착했다. 아, 너무 너무 자. 다 다른 압수. 아,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 샵 7117이에요. 여러분 기회 자, 댓글을 믿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댓글 믿지 말고 채령이 믿으세요. 자, 여기 떴다. 7117. 네. 7117.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4개밖에 안 돼요, 숫자가. 숫자는 실질적으로 2개예요. 외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의 설명을 들으셨나요? 네. 네. 어떤 거였죠? 몸에 붙잡고 음악에 맞춰 네. 떨어뜨리면 돼요. 네, that's right. 네, 그러면은 음악에 맞춰서 30초 동안 춤을 추 건데요. 네, 같은 방법으로 다음 멤버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나 게임할 순서를. 게임할 순서를 따라 구수하게 들리네. 네, 먼저 정해주시고. 숙룡 네. 같대. 네, 숙룡 같다고요? 아주 매력 있다는 뜻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게임할 순서를 미리 정해주세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와우. 근데 항상 무그를 이거 항상 찌르지는데 왜 항상 찌르냐? 그렇다면 유진이가 순서를 정해주세요. 어, 네. 아, 끝이야? 아니야. 뭐야? 그래, MC 맘대로. 그래, 그래. 오케이. 오늘 MC 마음이야. 네. 내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알려줬는데 소리 지르면서 아 하면서 가위바위보 그냥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찌를낸대. 아 진짜? 진짜? 그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그래 난 내가 냈는데. 그건 언니가 잘못한 거야. 자 그러면은 괜찮다. 먼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류진이가 먼저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셋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순서요. 순서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나에게. 마음에 들었다. 우선 오늘 제 원픽은 유나예요. 그럴 줄 알았죠? 너무 귀여워요. 그럴 줄 그러니까 알았대. 그러니까 한 세 번째로 할게요. 아 너무 귀여워 세 번째. 한 애매한 정도로. 아 어쩌나 나 애매한 딱. 거 좋아해. 애매한 거 좋아. 원래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숙룡 같은 네, 그럼 몇 번 하고 싶어요? 저는 2번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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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4번 하세요. 네. 네, 오, 이렇게 네. 됐습니다. 1, 2, 3, 4.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포스트잇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어를 적어서 아. 붙일 거예요. 어, 죄송한데 저 순서 바꿀게요. 어떤 걸로요? 1. 그래, 그게 낫죠. 2. 왜 갑자기 3, 4로 뭐야? 갈게요. 왜지? 좋습니다, 네. 나 언니가 당연히 4분 한다는지. 왜? 이러면 뭐가 달라? 피날레는 힘들어. 아, 이게 순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담이 점점 뭔가 맞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미친 텐션을 보여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우선은 넣고 네. 그다음 그 흐름을 이어갈 생각이에요. 아, 약간의 좋아, 너무 좋아. 그쵸, 언제부터 괜찮아요. 제가 그런 미친 텐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언니요, 항상 그랬어요. 10개월 했어요, 네. 언니 딱 작년 정도부터 그랬어요. 요즘 제 원픽이거든요. 연습할 때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단어를 쓸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예시로 좀 내가 떨쳐버리고 싶었던 거 좀 오늘만큼 이건 내가 내려놓고 싶은 거 그거 아. 그런 것들을 쓰면 돼요. 아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내가 버리고 싶은 뭐 나를 상징하는 그 어떤 무언가들을 네, 적어서 붙인 다음에 나의 열등감 떨쳐내면 되는 거죠. 괜찮네요. 2021년도에 버리고 싶은 것 빈티지를 하면서 버리고 싶었던 것 세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나의 우와. 너무 지나친 승부욕 아니면 지나친 열등감. 예를 들어 뭐 아니 노잼 이런 거라든지 1등에 대한 미련 막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적어서 뭐 많이 없는데. 털어버리고 싶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적어서 네. 해 볼까요? 한번 우리 쓰게 합시다. 됐습니다. 우리 리더 언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MC.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못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떼면은 오, 네. 어쨌든 떼는 게 목표잖아요. 네, 못 떼면 그렇죠. 이제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1년 동안. 못 떼면은 이제 마지막 빈틈에 제왕 후보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떼면은 뭐 먹을 수 있고 못 떼면 못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것은 아직 네.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이랑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워밍업일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텐션을 오케이. 좀 올려보고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찝찝하겠죠, 크. 네. 그러니까 떼면 후련하고 못 떼면 본인이 찝찝하겠죠, 크. 그렇죠. 그런 그냥 그런 아, 것입니다. 다짐할 걸 그랬다, 이렇게. 괜찮네.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원래 자기 자신이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근데 상처지면 어떡해요? 단어는 자기가 쓰되 붙여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붙여주는 거죠. 아, 단어는 네. 자기가 써요? 단어는 자기가 그러면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약간 상대가 단어 쓰면 너의 지나친 승부욕. 약간 약간 나는 그래서 상처지면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더 재밌... 그러면은
그냥 세 개. 알았어. 미모 딱 쓰면은 미모를 떨. 그러면 조심해서 이쪽만. 그러면 뭔지 알아? 떨치면 본인이 찝찝하겠죠. 떨치면 본인이 찝찝하겠죠. 크. 그러면 일단 아, 본인 거는 본인이 쓰기로. 그렇죠. 네. 네. 우리 의상하면 안 되니까. 그쵸? 잠깐만요. 누가 저한테 빨간색 펜을 줬죠? 말할 수밖에 없어. 어, 나우가요. 어, 미안해요. 아, 나 좋아요. 열정. 자기가 어. 자기가 쓰고. 어. 어 그러면요. 이게 되게 어디에 어. 붙이냐도 어, 되게 중요. 너무 중요하거든. 어려운데 밑지 좀 알려줄 수 있나? 뭐 있지? 뭐가 있지? 댓글이 있을까요? 이거 쓰는 게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댓글을. 뭐? 나는 있어. 아, 여기야? 너 뭐? 아, 나 나는 뭔가 그냥 나랑 좀 비슷한 계열로 가면 될 것 같아. 뭐? 뭔가? 아니. 그 뭐야? 생각. 에? 아 생각 많은 거. 아 지금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증샷이라 함은 아마 캡처. 사진이 어, 아, 되겠습니다. 네. 아, 아. 본방사수를 하고 있으시다는 뭐? 인증샷. 약간 관심. 유... 약간 재경. 저질 재경. 오. 언니 저질. 언니 몹쓸 체력.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2021년에 소망하는 걸 써도 되거든요. 좀 소망하는 거지만 약간 예를 들어 코로나 마스크. 이런 거 좀 떨쳐버리고 싶다 이런 것도 써도 되거든요. 어 좋아요. 그럼 전 마스크 할래. 왜냐면 저 얼굴 진짜 이치예요. 오늘 들어오기 전 패드 좀 시작해 언니. 언니. 네. 포스 저거 하면 되겠다. 왜? 언니 저거 하면 되겠다. 늦, 아, 류, 아, 누가 댓글에 류진 반칙. 반칙. 어? 좋아요. 소름. 류진이서 와 꼼수. 저는 진짜로 이걸 떼어버리고 싶은 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연습하고 있어요. Born this way.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Born this way. 네. 와, 저도 타고난 거죠. 꼼수도 타고난 거예요. 내성발톱. 네. 아. 내성발톱. 내성적인, 어, 내성적인. 약간 고생하고 와, 있어요. 아, 신유나 진짜. 그리고 네. 이게 사람한테 밟히면 아파. 류진이의 성급함도 있습니다. 아, 성급함 괜찮아요. 네. 성급함도 있고요. 성급함. 교과서는 저를 위해 쓴 건가요? 교과서를 떨쳐버리는 교과서. 아, 저를 교과서적인 네, 교과서적인 것들 저를 떨쳐버려. 어, 전혀 교과서적이지 않아. 맞아요. 저 굉장히 꼼수 잘 써요, 여러분. 어. 미찌가 모를 뿐. 맞아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와. 구스범 구스범스. 범스요? 구스범스. 전 어쩌다 보니 어 제가 나이 순으로 했네요. 어. 맞네. 이게 환상의 순서인가 봐요. 이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게 돼요. 아 근데 나 할게요. 어. 그래. 채령이의 수족냉증. 기립성 빈혈. 리아의 똘끼. 맞아 그거 좋아요. 유나는 뭐 있어요? 유나? 저도 어. 알려주세요. 유나 좀 알려주세요 믿지. 성급함. 꼼수. 어 이거 좋다. 유나는 댓글이 아직 안 보입니다. 좋죠. 여러분 생각해도 없죠. 한번 봐야겠어. 유나 되게 모범적인 답안들을 하고 있어요. 어 뻔뻔함. 뻔뻔함. 뻔뻔함은 좋으니까 잊지 않으려면 필요한 거니까. 맞아요. 예지 건망증. 엄마 리아 식사 시간. 식사 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빈틈을 버리라는 저한테 유나한테 큰 키를 유나야 버리래요. 미모를 버리래. 어 미모 버리면 허세 뻔뻔함. 허세? 유나는 커지는 키. 와 갑자기 유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유나 댓글 폭주예요. 아 폭주 좋아요. 그니까요. 폭주족. 어? 아 내성발톱이 유나 거였나 봐요. 아무 말. 유나의 내성발톱. 아 맞아요. 유나 저 내성발톱 없어. V라이브에서. 아 그때 진짜 저 억울해요. 저 내성발톱 없다고. 유나 심내 풋풋함을 예스. 떨쳐버리래. 어 근데 풋풋. 근데 이게 이상하다요. 어 나 못 쓰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10대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럴까? 그리워요. 그 시절이. 벌써? 벌써 10대야. 벌써 아직 어이없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 쓰셨나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아직? 아,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나 뭐 보고 왔는데. 유나의 고양이 이름 아, 수족냉증. 안 돼요 어, 그런 말씀. 잠깐만요. 유나의 고양이를 안 돼요, 네. 고양이 같은 안 토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농담으로도 안 돼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거 같은데 얘가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아 캐릭터. 토끼 고양이. 그것도 안 돼요. 유나 잘 때 렌즈 빼고 자기. 못다한 10대의 꿈. 어? 을 버려? 어. 을 떨쳐버려? 왜? 난 뭘 떨칠까? 난 수족냉증. 유진이 그래 이걸로 후회하지 말자고. 노 리그렛. 유나의 피자. 나는 no 눈치. Regrets. 어때요? 채령이 눈치요? 그래요. 채령이는 뭘까요? 채령이가 하고 싶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정도 하나요? 저는 3개 다 했습니다. 나는 저도 3개 다 했어요.
괜찮아 유나야, 나도 발톱 길게 깎아서 내성 발톱 심해. 아니 저 없어요 내성 발톱. 저 완전 예뻐요 발톱. 채령이 수족냉증 굉장히 많이 나고요. 완전 예쁘대. 오오 so sexy. 그리고 채령이 채령 누나 혼잣말. 조류 공포증. 어 누나 너무 혼잣말 좀 버릴게요. 이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혼잣말 좋은데? 왜? 근데 그게 언니의 색깔이야. 유나 억울함을 떨치래. 떨치면 억울함을 떨치래. 그건 유나가 떨치어야 되는 거예요? 내성 발톱 말고 외성 발톱 하자. 외성 발톱은 뭐죠? 얼마나 길어야 되는 거예요? 아웃버스트. 네. 외성 발톱은 뭐 이렇게 생겼나요? 체령 저질 체령. 밖으로 이렇게? 저 다 됐나요 이제? 저거를 땡겼어서 그래요? 체력을 해볼까오? 어렸을 때 땡겼어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우선은 리아 언니부터. 네. 리아 애교를 버리래.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얼마나 귀여운데. 다 시작됐나요? 그러면은 옆 사람 설명하고 네.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붙여줄게요. 오케이. 오른쪽 사람에게. 우선은 잠. 잠. 어 20. 내 몇 살이냐 지금? 22살이요. 22살, 22. 22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하였던 친구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붙여주세요. 힘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가끔은 편안해 보였다. 아무 생각 아니, 자면서는 편하죠.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제일 힘들어였어요. 네. 안 붙어? 안 붙어? 응. 부럽다. 그리고 체력. 저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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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니 저체력. 나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Yes. 저체력. And lastly, yep. My. 헐.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되게 심한 귀차니즘. 화장 좀 바로 지우자. 근데 yes. 되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부지런한데 어떤 부분에서 되게 yes. 귀차니즘한. Yes. Especially 화장 지우는 거 있어서 되게 귀찮아요. 완전.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와, 아니면 약간 인턴 같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언니가 법대 준비하는 영국 느낌이 난다니까. 영국 브리티시? 브리티시. 오케이. 네 리아 씨 준비됐으면 무대 중앙으로. 그럼 이제 저 이거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 찢겨가지고 이렇게 막 떼면 돼요? 네, 네. 흔들어 찢겨서 떼면 돼요.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언니 신청곡이 뭐죠? 어머 저 신청곡 그 메간 트레이너의 메간 트레이너는 기억력도 하나 쓰지 그랬어. 아 잠깐만. 기억력도 한 번쯤 얻으실 거 그런가 봐요. Dear Future Husband요. 하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니야. 다시 맞췄어. Dear Future Husband요. 네 그렇다면 하이라이트 부분 30초. Dear Future 틀어주세요. Husband. Where's my cam? 네, yeah, that's right. 네. 이게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 아 뭐야 그러니까. 잘 떨어져. 안 떨어지는 부분 붙여야 되네. 언니 후련하겠다. 거의 무슨 그래, 언니 이제 이거 다 떨쳐버린 거야. 맞지? 그런 거? 맞아. 맞아 맞아. 나 힘들어. 과연 다 떨쳐낼 수 있을지. 저 세 개가 거의 베스트 탑3인데 분명히 떨쳐낸 거 같은데 왜 힘들지? 세력. 네 그렇다면 다음 네. 수서가 네. 저질인 체력마저 떨쳐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닐까? 남은 체력이 없어 이제. 네, 저는 다음 순서가 무체력이지. 꼼수라는 걸 꼭 떨쳐냈으면 좋겠네요. 아우 네. 다음 순서가 재밌으니. 네 저는 이렇게 나도 아 미안해요. 조급함이야 나는. 네, 저는 내가 이거 꼼수 떨쳐냈. 이거는 저의 무의식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잠자다가 잠꼬대 하듯이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은 그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하면은 룰 밖에서 놀 수 있는가. 어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되게 지니어스인데 약간 떨쳐내야 더 멤버들과 재밌는 게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급함. 성급함. 네 이렇게 좀
뭐, 네, 모든 것에 성급합니다, 저는. 앞에서 음식이 식고 있는 것 또한 약간 스트레스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수족냉증. 음식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요즘에 잘 때마다 발이 너무 차가워요. 네, 네. 피가 안 돌아서 그래. 어, 피가 안 돌아요. 피가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네. 너 그거 나 먹는 혈액순환 영양제랑. 오, 아니 아니 잠깐만. 약간 우리 혹시 뭐 PPL 많이 들어왔어? 나 빼고 혹시 혈액순환 약도 들어왔나요, 진짜? 그 나랑 리아 언니 나 혈액순환 영양제 먹어본 게 보내줄게. 어, 먹어본 게 많거든. 나 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어. 그리고 그 수면 양말. 아, 수면 양말은 내가 다 쟁여놓고 안 신었죠. 이게 차가운 여기까지. 땀이 나. 수면 양말을 신으면. 맞아. 그럼 어. 그게 오히려 더 차갑게 어, 되지. 네, 그리고 다음은요? 그리고 갑자기요? 이게 세 개인데요. 피가 안 통한데 그거. Where's the? 에요. 그러면은 tablet. What? Tablet. Tablet. Here. Yeah. 자 붙여주세요. 네. 저 이제 일어나 주세요. 네. 리아 의사 선생님 같아. 어 언니 팬분들께서 족욕하면 좋대. 족욕. 네, 저도 족욕. 우리 숙소 이사가면 족욕 꼭 하자. 그래 족욕 좋지. 족욕 좋아. 어디 붙여야 좀 안 떨어지려나. 꼼수. 그다음에 아 갑자기 발이 차가운 기분이 그러실 수 있어. 생로병사인가? 성급함. 이게 진짜 신발로 약간만 눌려도 발등이 피가 아예 안 통하고 감각이 없어져요. 발에.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 하면 뭐가 달라요? 춤추면 발에 땀 안 나 뭐, 다들? 안 나. 그거는 내가 듣기로 무조건 해주지 않아. 그래? 아닌가? 진짜 안 나 다들? 나 진짜 안 나. 어, 야 꼼수 바로 떨어졌어. 어머. 이렇게 또. 이렇게 프레시한 2021 시작.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류진이의 꼼수는 이게 약간 노렸다라기보다는 정말 습관성인 것 같아요. 습관성. 맞아요. 저는 약간 무의식에 튀어나오는 꼼수가 신청곡은 무엇이에요? 나의 스테이지인가? 아 신청곡요. 저의 신청곡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분의 곡인데요. 어. 아이유 선배님의 네. 분홍신입니다. 와우. 분홍신. 그렇다면. 빠른. 헤이. 귀여워. 야 뭐야 이거? 야 노래랑 너무 노래 너무. 요즘 뒤에 조심. 너무 환상적인 거 몽환적인 노래를. 자 류진 씨가 꼼수를 안 부리고 과연 쌤할 수 있을지. 맞지. 꼼수도 벌써 지났네요, 여러분. 뭐 혹시 어떤 게 안 떨어졌는지. 아니 하나 수족냉증이랑 성급함. 어, 어? 아, 안 떨어졌어. 뭐야? 왜 두 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어 그래도 하나. 꼼수는 떨궜네. 꼼수만 떨어졌네요. 근데 수족냉증이 안 떨어졌어요. 수족 여러분. 저는 이번 1년간 또 수족냉증을 달고 살 예정입니다. 어 그래도 꼼수는 버렸네. 어, 두 개도 안 버린 김에 그냥 꼼수도 버리지 말까 봐요. 아, 꼼수. 이제 미찌들이 제가 꼼수를 안 버리면은 아쉬워할 것 같아서. 맞아? 그죠? 어. 왜 이때는 꼼수를 발휘하지 못했죠? 이거는 꼼수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그럼 손으로. 류진아, 꼼수는 지켰어야 했어. 너무 룰 위반이죠. 꼼수를 지켰어야 했대. 어. 오, 콧갈 뜯는 건 룰 위반이 아니야? 콧갈 뜯지 말라는 말 없었잖아요. 이것도 손으로 뜯지 말라는 건 없었어요. 아예 손으로 뜯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 자켓 터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모두 꼼수는 지키라고 하네요, 여러분. 아, 꼼수는 지켰어야 된다고.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슬프네요. 네. 수족냉증만 버리자고. 수족냉증도 못 버렸어요. 네. 아쉽게도. 벌써부터 손발이 차가워지는 기분이네요. 거의 류땡의 타이틀은 꼼수라고 사람들이 그냥 아, 얼만큼 꼼수를 박수를 많이 쳐. 진짜. 동영상이 있어. 다양한 박수. 맞아요. 아, 건강 박수? 어. 건강 박수. 한 7가지 있거든. 어. 그걸 치면은. 자. 꼼수 없으면 어류가 아니야. 어류돼. 내 어류. 그냥 어류돼. 안 돼. 아, 어류. 진짜 재밌게 하자. 어차피 류진. 어차피 류진. 네. 모래도 류진. 네. 자, 다음은. 다음 촬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나는 아직. 어, 그래. 저는. 완전 없네. 아직 전 4개인데요. 이 중에 하나 고를게요. 네. 저는 조급함이 있고요. 근데 류진이가 음식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제 조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방금 싹 스쳐 지나갔기
있긴 했는데 저 사실 성격이 급한 편이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많이 급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조금 혼자 많이 참아. 맞아. 혼자 참고. 그래 가지고 혼단 말이야. 아, 나 이거 다 준비됐는데 언제 이렇게 해 주시지? 이러면서 성급하고. 어, 저도 다 됐어. 플러스 플러스. 옆에서 막 서 있어. 나도 됐는데. 그리고 혼잣말이 많은데 이거를 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올해 들어 들었어요. 버릴 거야. 그리고 저는 귀찮음이 많은데 전 귀찮음을 진짜 정말 정말 버리고 싶어요. 귀찮음? 응. 그래도 채령이가 우리 팀 중에서는 좀 부진한 편한 부진한 편이라고. 부진 아니야. 좀 더 아니야. 언니 말 그래. 이게 상처밖에 안 나. 부지런한 편 아닌가요? 올해는 팩폭. 어, 부진한 편?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볼게. 부진하니까. 부진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편 아닌가.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해볼게. 네. 그다음 저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질 체력. 자 그러면은 세 개 뭘로 하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귀찮음을 빼도 될 것 같아. 귀찮음, 어, 귀찮음을 빼도 될 것 같아. 너가 아무리 귀찮아도 해야 될 건 하더라고. 맞아. 어, 그래 되게 성실해 언니. 어, 그 정도 귀찮음은 어. 귀찮아. 사실 채령이가 그래? 먹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막 귀찮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유나가 붙여주는 거야? 아, 그렇죠. 네. 진짜 되게 참신한 어디가 좀 안 그래? 안 떨어질까? 어디가 안 떨어? 근데 이거 재킷 아. 안. 자켓 안에? 그러면 안 보이잖니. 재킷 여기다 안에다 넣어야지. 재킷 안. 난 이렇게?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멍을 때리게 될까? 이거는 채령이는 혼잣말 없으면 유령이지. 거의 무슨 유령이지. 이거는 아니야. 혼잣말을 좀 안 떨어지게 해놔야 돼. 왜냐면 혼잣말은 언니 귀여워. 그래도 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떨어져? 미찌는 혼잣말 좋아할 거야. 채령이 혼잣말 지키래. 나 밑자랄인데. 그리고 얘는 좀 떨어져도 좋을 것 같아. 이 채령이 혼잣말 절대 지켜. 어깨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누나야 신발 밑에 가자라고. 조급한 신발 밑창 밑에? 밑창 가자. 그리고 말. 어, 야, 떨어져도 땡사, 떨어져도 주머니 안으로 한 거의 한 요 정도 아 언니가 혼잣말 없음 안고 여기 안 떨어져 빵이야 왔어. 류진 언니 찐빵 먹고 싶네요 됐다요 다 붙였어요 네 완성됐어요 혹시 바닥에 붙인 게 혼잣말인가요? 아니요 바닥에 안 붙였는데요? 오. 카라는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지겠다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신청곡 어떤 거 하셨나요? 나오세요 와, 강렬하다. 와, 채령 멋있어. 와! 와, 채령아, 멋있어. 아니. 학교 다니 안 살아. 근데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춤추는 걸 인정해줘야 돼. 와, 근데 재킷 멋있는데? 와, 멋있다. 근데 카라 진짜 안 떨어진다. 카라 절대 안 떨어진다. 정말. 너무 떨어졌어. 와. 와. 와 채령 와 채령 진짜 멋있다 뭘... 지금 체력 다 했어요 그녀의 저질 체력은 과연 그녀의 저질 체력 아 선곡 좋다라고 미찌가 말을 해줬어요 이거 본인들이 고른 거고 몇 개 뗐죠? 다 뗐어요 어 안에 뭐가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 뗀 거야 아 뗀 거예요? 어, 뗐어 찰지게 추네 어떻게 생각해 멤버들 신통했다 포켓 안에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떼진 걸까요? 아니면은 떼진 거죠 왜냐면 또 들어간 거죠 왜냐면 네.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떼줘서 이렇게 됐으니까 떼진 거죠. 채령아 간직하라는 거죠. 탈골춤인데 이 와중에 잘한대. Thank you. Thank you. 와. 감사합니다. 다시. 어, 네. 숨소리 여기 거기까지 다 들린다고. 다뗀 소감. 와. 저는 일단 다 떼려고 나갔습니다. 채령아 신발 한번 봐봐봐. 반대쪽. 어디 갔지? 혼잣말이 아까 짓밟힌 것 같은데 되게 혼잣말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조급하면 여기 있고 이게 뭐가 조급... 하나가 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붙어있다고 붙지들이 밟았는데 아, 안 붙었나 봐 이게 체력을 어, 떼고 체력을 다시 얻는다고 저질 체력을 와 이거 진짜 힘들다 네 와 와 와.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저죠? 네. 네 지금까지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1등 체력이 1등 체력이 나머지는 류진이가 지금 언니 몇 개 뗐어? 나? 다 뗐어. 어? 네. 다 뗐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네 류진이 빼고는 다 뗀 걸로. 하나만 떨어졌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포토존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아니 붙여줘야죠. 이거 설명 아직 안. I'm sorry. 예지. 네 저 그럼 빠르게 할게요. 좀 진행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전 못대한 10대의 꿈 노을이 그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못대한 10대의 꿈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우울함, 슬픔, 배고픔 싫어요. 버려요. 이게 배고픔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아니라 배고픔 있잖아요. 굶주림. 그런 뭔가 열정 굶주림 이런 걸 좀 내려놓자. 되게, 열정의 굶주림. 되게 유나라서 그런지 유니세프 같은 느낌이네요. 유나세프? 유나세프? 네. 오케이. 그럼 마스크까지. 저 진짜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제가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도 막 올라오는데 마스크는 간질간질 있지. 그리고 좀 얼굴 다 못 보여줘. 생얼도 예쁜데. 그래서 마스크 좀 버려요. 그렇죠. 또 이제 믿지도 윤아 얼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마스크 네 좀 그렇습니다. 붙여줘요. 네. 그러면은 마스크니까 얼굴에 다 붙일까요? 아니요. 아 목에다 붙일까? 좋아요. 목 좀 평평한 거 옆면에 붙여. 여기 잘 언니 언니 제 목도 잡아요. 아, 너무 잘 떠여진다 언니. 그래? 어. 일어나 볼까? 응. 마스크. 유나가 또 목이 길어요. 맞아, 저 목 진짜 길어요. 유나 목이 포스트잇 하나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길죠. 와, 근데 진짜 목 길다. 일어나 보세요, 이제. 자, 일로 접어봐. 어떻게든 안 떼게 하려고. 펴. 됐어. 유나 목이 길구나. 언니 떨어졌는데? 넥슬라이스. 목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벌써? 기린이다. 이거 떨어졌죠, 언니? 떨어졌어요. 제가 왜냐면요. 나 기린이야. 그 아 그것도 쓸 걸. 공 그 그 뭐야? 실장님 같아 유나 옷. 어 실장님 같다고요? 실장님. 완전 땡큐. 아니 약간 둘이 다 떨어져? 지금 이거 다 떼어지잖아. 붙이는 게 약간 뭐 하는 거야? 헤드톱 간 감성이라고 하시네요. 다 떼어지고 하스 같대요. 뭐 뭐라고요? 댓글에서 그래요. 헤드톱 붙이는 제가 개지도 제가 이번에 아, 신청곡 제가 뭐 준비했냐면요. 오늘 저희가 1시에 라이브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뭘 발표했었죠? 저희의 First English Album, Not Shy 앨범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제 선곡은 Not Shy, 아, 달라달라, 달라달라 잉글리시 버전이에요. 달라달라가 어, 잠깐, 비니얼스. 어, 잠깐. 어.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뭐가?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부족. 유나, 어떤 춤? 어떤 아, 이거 아니다. 방금 yes. 말했잖아요. 달라달라. 어, MC. 뭔가 오케이. 뭔가 뭐야? 네. 저도 올해 예돌이를 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돌이 과연 떨칠 수 있을지 유나 궁금하게 주세요. 유나 앞에 음식 있어? 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떨어지겠다. 아 눈으로? 굉장히 좋네요. 생각보다 되게 쉽네? 세진 거야? 야 방금 언니가 저랑 꼼수 류진이한테 류진이한테 배웠어. 언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언니가 어? 와 근데 제가 봤을 땐요 진짜 류진이가 꼼수를 챙겼었어야 됐어요. 저 잘했죠? 네. 다 됐어요? 네. 어? 어? 어, 밟았다. 어, 붙었다. 이게 뭔데? 슬픔, 배고픔, 우울함. 슬픔, 배고픔, 우울함. 그거는 어, 유나가 이거... 포스트잇으로 근데 이거 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봐요. 아니, 제가 다 계획한 거. 왜냐면 아무리 딸려 해도 뗄 수 없는 것. 슬픔, 배고픔. 어쩔 수 없는 것. 빅픽처. 모두의 슬픔, 네. 배고픔. 신화백. 누구나 저 가슴 밑바닥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 네, 유나에게 꼼수 인수인계 했다고. 근데 제가 유나한테 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는 그 장난을 지수 언니랑 몇 번 쳤었는데 유나가 했던 대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대답이 언니가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나 정도면 잘 큰 거야? 언니들 밑에서? 이러는데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진짜 웃겼어. 네, 맞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공동 1등이 3명인 건가요? 네. 사실 류나의 꼼수를 하나 빼고 한 개 남았다 쳐도
류진이가 두 개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이제 꼴찌는 류진입니다. 어류가 됐네요. 어차피 류진 언니가 됐네. 어류가 됐네. 아 귀여워. 왜 나한테 귀엽다고 둘이 그래? 뭐야 이거? 네 여러분 봐 냄새가 앞에 이렇게 냄새가 앞에 보인다고 할 뻔했네요. 근데 보일 수 있죠 언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냄새를 바로, 보는 네. 소녀. 저희 앞에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네, 저는 정말 빨리 먹고 싶어요. 멤버들 빨리 먹고 싶지 않나요? 네, 저도요. 냄새가 그냥 먹으면 되나요? 계속 올라오네.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직. 손을 닦고 먹어야 되죠? 네, 일단 손을 닦고 먹어야 되고요. 그래, 여기 있어요. 네, 네트라이. 네,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이것도 PPL 아니죠? 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켜야 하는 공익광고죠, 이건. 그렇죠, 공익광고 거의. 잠깐만. 네, 그리고 오늘 나피디님께서 직접 코멘트도 주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신서유기 앵콜 음식 뺏기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네, 우리 먹을 수 있지? 있지? 네, 앞서서, 네. 아, 근데 네. 음식 앞에 두고 게임하는 거 진짜 현기증 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음료랑 소스랑 디저트랑 다양하게 엄청 와우.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오 마이 갓이네요. 네, 여기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동안. 게임을 진행할 때도 하는 동안 실패할 때마다 음식을 하나씩 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임을 성공해야만 어? 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미찌가 저한테 네.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어우류가 아니라 어패류라고. 어패류. 어, 진짜. 어, 좋네요. 류나 뭐야? 어차피. 네. 아, 이렇게, 그래서 그, 네. 네. 뭐야? 나한테 애교 부린 거야? 네. 그래 이런다니까 언니가 여기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실패할 때마다 음식을 하나씩 빼도록 해야 돼요. 네, 어머나 맞아요. 게임을 성공해야만 자 그럼 게임 설명 해주세요. 그냥 다 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다는 안 돼요. 빈트미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첫 번째 퀴즈는 신서유기 대표 퀴즈죠. 네, 음악 퀴즈입니다. 음악 퀴즈입니다. 근데 아무도 노래를 듣고 맞히는 것이 아무도 제가 정신 차리실게요. 정신 차릴게요. 아무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빨개졌어. 네. I can do it. I can do it. 네, 잘하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핫해. 근데 아무 노래를 듣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대표 시그널을 듣고 프로그램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렵겠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를 듣고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어패류요. 어패류.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그 예능의 시그널이 되게 저는 그건 잘 모르고 되게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야? 그냥 빵빠레야? 그건 뭐? 그냥 저 친구 자주 하는 거야. 빵빠라 빵빠라. 사실 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시그널송이 있어요. 빈치미치 뭐 이런 거. 약간 약간 저희 빈치미치 약간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면은 시작할 때 막 아 이거 말로 표현 못하겠어. 뭔가 약간 되게 딴딴딴딴딴 하면은 도전 골드메달 이렇게. 그럼 어? 그거는 슈퍼마리오 아니에요? 슈퍼마리오 아니에요? 아.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말하면 테마송. 네 예능의 테마송이 테마송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래요. 초콜라 알라포 오프닝 송이 슈가 슈가룬 막 이러면 슈가 슈가룬 막 이런 느낌. 근데 예능이에요. 네 약간 그건 데 예능 느낌인 거죠. 오케이. 듣고 아는 사람이 본인 이름을 호명을 하고 나와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와서 정답인 줄 알고 호명을 했다가 틀리면은 음식을 뺏기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애초에 정답을 얘기를 안 하면 음식 그냥 그대로 다 먹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막 나서는 아니죠. 그렇죠. 아무도 못 맞추면 그쵸라고 하셨습니다. 대신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잘못 얘기했고요. 아무도 못 맞추면 그래도 음식이 아웃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홀리면 틀리거나, 안 돼요, 여러분. 틀리거나 못 맞췄을 때 아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겼을 때는 뭘 얻죠? 이겼을 때는 이제 원하는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제일 가 남은 것만큼 먹는 거죠, 다 네, 끝나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넷. 뭐 그죠? 사실상 아무 답도 안 하고 그냥 하나 틀린 게 된다는 거죠. 아, 오케이, 가디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각을 거죠. 해내서 이제 딱 나가서 한 명이 딱 얘기를 하면 되는 오케이. 거예요. 그냥 네. 생각이 모이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맞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뭘 그렇게 오물오물 야무지게 드시고 계세요? 뭐? 아, 해봐. 아. 그 사이에 주워 먹은 거 아니지? 아, 해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댓글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댓글을 덮읍시다. 네, 댓글을 덮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어, 네. 네. 그러면 첫 Wait for me. Sorry, but we can't. 어, hey. We will move on. 헐, 제가 정말 몸이 근질근질해요? 많이 안 넘겼나 봐요. 네. 앞에 나와서 춤 한번 추고 와. 제가 오늘 너무 됐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I'm ready. Are you guys ready? Yes. Yes. 시작하겠습니다. 네, let's go. 1번 문제 음악 주세요. 앞으로 나가야죠. 아, 류진. 나 이거 얘기할게. 알아? 어, 이건 쉬운 건데. 류진. 맞아요. 신서유기.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처음에는 워밍업이죠, 워밍업. 언니는 되게, 앉아도 될 것 같아. 되게 9시 뉴스 같다, 되게. 제가 봤을 땐 리아는 앉아도 될 것 같아. 류진은 이제 못 맞춤. 어? 맞아요, 이게 맞추면은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중요한 룰을 사전에 얘기하면 MC님, 어떤 사람인 겁니까? 맞아요, 룰을 말씀해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쉬운 거는 다른 멤버한테 알려줬겠죠.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번 네. 거 연습 퀴즈랑 말씀도 없으셨으니까. 연습은 아니었어요. 연습은 아니었는데. 연습 게임 아니었잖아요. 연습 게임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음식의 일부라고. 아니, 왜 먼저 말하는 아니, MC 때문에 속이 타가지고. 청량한 걸 마셔야겠어요? 지금 되게 당황하셨어요. 네. 아우, 진짜. 저걸 알았어요. 왜 마시고 있냐고. 아유, 네, 죄송합니다. 마이 미스테이크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먼저 맞춘 사람은 그냥 일단 통과입니다. 나머지 이제 분들께서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 맞춰야 된다는 거 점이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1번 문제. 아, 어떡해, 나 여기서 아는 거 끝난 거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1번 문제 음악 주세요. 아, 이거 쉽다. 알지? 이건 알아야지. Step by step. Step by step. 이건 알아? Step by step. 아니, 알아? 내게 다가와줘. 이 노래 알지? 아니, 이 노래 말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냐고. Stand by me. 뭔 stand by me? 그냥 저 사실 그냥 저 혼자서 내 문제를 할까요? 알려줘. 세 명은 그냥. 아, 잠깐만. 알려줘도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언니 지금 뭐 먹고 싶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나, 제 생각에는 약간 나,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유럽에서 파는 거 아니네. 먹고 싶어. 발로 막 DDR 같은 거 하는 게임 그런 게임. 아니, 그런 예능 아니에요? 제가 예능. 아, 저 이거 알아요! 아, 대박! 나오면 앞으로 아, 나오면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뭐 DDR 아, 체력 유나 퀴즈 이거 하다가 저 혼자서 답답해서 쓰러지면 나 이거 말고는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 이것만 내가 할게. You kiss. 언더? 언더? 블락! 그렇지. 예. Yeah. 아. 유나가 할 저희한테 알려줬거든요. 한 글자씩. 약간 퍼포먼스였어요. 오케이. 정답을 압니다. 저 이거 완전 저 이거 정답이에요. 그럼 이걸 알아요. 근데 저 애정 선배님이랑 그래. 조세호 선배님이랑 저 이거 완전 길에서 이거 의자 피고 사는 자기 앉아. 네, 그 아이키 선배님 자기야, 나오신 거요. 자기 앉아. 자기야. 자기야. 저 이거 진짜 애청자예요. 아, 알겠으니까 푹신한데 앉아요. 예. 그 이제 유나는 못 맞추네. 네. 이제 한 명씩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음식이 아무도 안 된 게 어디예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들어보니까 더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좀 옛날로 가면 바로 네, 다음!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다음 노래 주세요. 아는데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아! 걱정이 되네요. 알아요. 그거 땅땅 그러니까 우리 쉬는 시간이 나오면 TV도 보고 이제 TV처럼 듣는 게 뭐가 있어? 라디오. 그렇지. 네, 맞습니다. 라디오? 학생 왜? 라디오 힌트를 드릴까요? 사실 그게 좀 더 큰 틀이 있어. 너 지사로 너 아는 걸 거야? 응. 너 그거 뭔데? 나 그래? 어우 불안해. 힌트 안 드리고 바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네 글자 아니야? 아닌데.
나 네 글자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세부 프로그램. 와 댓글은 지금 힌트 알려드릴게요. 오래된 네 힌트 알려드릴게요. 아 그건 맞아. 이거는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 네 14년 동안 진행해온 MBC 간판 프로그램. 아 채량. 틀리면 아 채량 안 돼요. 라디오 스타. 댕동딩. 그쵸. 댕동딩. 네 제가 아, 저는 사실 황금어장 생각했어요. 아 그거 맞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즐거운 토요일 안에 도레미 마켓이 있듯이. 아~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황금어장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어, 되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그분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많이 남았잖아요. 같이 남았다고? 근데 남은 사람이 다섯 명밖에 없는데 문제가 다섯 명 MC님 포커스 해주실게요. 나밖에 못하고 I'm very smart. I'm very 다섯 명. 아 예비 문제. 죄송해요. 저도 예비 문제인지 아차 싶었네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는데. 네. 그러면 두 명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노래 주세요. 알아요? 어? 이거 나 춤사 때 배웠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거를 이거를 저희에게 너무 쉽. 이거 뭔가 배웠던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선배님이나 PD님이나 누군가 관련된 프로인 거야. 있지? 이게 아, 이게 저희가 혹시? 이거 아닌가?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저희가 잘할 수. 네,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항상 가거든요. 오케이. 아, 엄청난 힌트입니다. 아, 전 못 맞추죠. 우리가 컴백할 때 가는 곳 엄청난 힌트를 그냥 던져줬습니다. 응. 친숙한 곳. 스촌. 친숙한 곳. 주간. 언니 알아들었지? 주간. 아? 정확한 명칭을 대주세요. 아? 주간나? 아니 그게 통명칭은 아니지. 통명칭을 대주세요. 주간 아이돌. 오. 자. 네, 첫 실패가 나왔고요. 여기서 아니 우리 컴백 때마다 컴백 저 할 때마다 거기 갔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엔드 카운트다운. 아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식을 두 개 빼야 돼. 아 이거는 그냥 이거 저 이미 패스 아니 그냥 이미 랩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시기가 랩이에요. 네 정답은 전 이미 자격 박탈인데. 아 이거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럼 엄청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1화에서 언급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런닝맨. 아니요, 아니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가는 곳인데 1화에서 제가 언급을 무심코 했던 말입니다. 아 무의식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말이에요. 컴백할 때마다 우리 어디 가?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아이돌 라디오 맞아. 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뮤직뱅크 이게 예능인가요? 아 뮤직뱅크 저희 사실 이거 인트로 음악 오프닝 음악을 들을 일이 없어요. 따란따란딴딴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뮤직뱅크가 그래서 힌트가 컴백하면 무조건 여기를 간다고.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죠. 나도 몰랐어. 이거는 함정이 예능 프로그램인가요? 이거는 음악 프로그램 아닌가요? 예능 프로그램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쵸. 음악 예능 예능이죠. 예능 오락 어쨌든 음식 하나 빼야 하니까. 네네네. 어 치킨 무 하나. 치킨 무요? 치킨 무가 세 개나 있으니까 치킨 무 하나 드리죠. 하나 드려요. 자 근데 저희 막내가 치킨 무도 좋아하거든요. 너 어떤 무 더 좋아해? 기다려봐. 너가 덜 좋아하는 물을 빼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중요한 건데 휴지 드릴까? 그래도 휴지 아니, 좀 먹는 걸. 자, 아 이거네. 이게 200g이고 200에 230g이니까 200g을 드리자. 그래. 200g. 와, 너 총지구나. 총명지에.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치킨물을 뺐습니다. 이거 약간 꼼수. 아, 입이 몇 갠데. 치킨물을. 아, 다들 꼼수 아니냐고. 나는 치킨물 안 먹어. 나 치킨물 아니, 난 치킨물 먹어. 저희 막내는 치킨무 메인 디시고. 저는 치킨무 제가 거의 사실 메인이에요. 치킨무에 치킨 곁들여 봤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상하대요. 난 치킨보다 더 많이 먹어. 네. 아, 그렇다면은 어쩔 수가 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또 바로 다음 거를 내 성공을 위하면 문제를 그만 내야죠.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멈추면 돼요. 어차피 해야 할 거. 잠깐만. 한 걸 내겠다. 딱 걸렸죠.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치킨무 봐주도록 아,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이 냄새 나는데 앞에서 참고 저 게임 지금 멘트인데.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이거 다음 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 아, 이건 다 나름. 제가 해요? 너가 가능해. 아니구나. 둘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우리 통과해. 그러면은 리언한테 힌트를 줘. 유진. 그녀는 놀라운 토요일. 정답. 와. 이렇게 금방 맞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거요? 이거는 알죠. 근데 이렇게 공굴러 가는. 맞아요. 항상 우와,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쵸? 네. 그쵸? 진짜 많이 보나 보다. 채령이는 왜 안 맞췄어? 어? 채령이 왜 안 맞췄어? 채령이는 이미. 와, 잔인해. 와, 나 이거 어떡하지? 저 진짜 얘들이 떨궈놨나 봐요. 언니. 나 라디오 스타 맞췄잖아. 맞아. 어. 어지럽다. 이러지 마요. 아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갈게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노래 주세요.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 뺐어 우리. 이제 많이 빠질 거야 리얼 남았거든. 이렇게 짧아요? 아, 너무 짧아. 너 못 들었다. 그럼 리듬빛. 근데 노래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기타 사운드가 좋네요. 여름풍이에요. 프로그램이 여름풍이에요. 약간 물이 관련돼 있고 약간 이거 겟네제미미 느낌 나잖아?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거 다 아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좀 어렵긴 하죠. 힌트를 드릴까요? 네. 주세요. 되게 멤버들이 자주 보는 클립 영상에도 이게 몇 번 있었고 클립을 안 보잖아요. 스브스 모아캐치에 있나요? 그 방송사는 맞았습니다. SBS입니다. 아. SBS에서 정말 핫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오래됐나요? 그거 됐나요? 좀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슈가 엄청 납니다. 이슈가 항상 엄청 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나? 뭐? 혼? 는 그건 MBC. 아니야. 여름풍 노래가 아니야. 이건 물이 관련돼 있다니까. 여름풍이라고. 그냥 제가 여러분 아니. 나 어떡하지? 어차피 안 말해도 하나 가져가. 아니야, 근데 알려주면 할 수 있어. 자, 하나 더.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아, 이걸 보고 저희 실수를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엄청난 힘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라는 거야? 같이 살아서 못 나가요. MBC잖아요. 아! 저요! MBC잖아요. 아, 그래. 내가. 리아! 아!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좋아한다고 하면, 제가 유일하게 좀. 제가 TV를 많이 안 보는데 아군이다. 프로그램 많이 모르는데 제가 아는 나 혼자 산다. 뭐야 같이 살아서 뭘까 간다며. 전참시. 뭐 아니 도대체 아니 잠깐만 힌트가 왜 이래? 근데요. 미안해 우리가 모르는 거긴 해요. 근데요. 같이 근데요. 살아서 못 나간다며. 같이 살아서 못 나간다고? 우결? 막 이런 거야? 어쨌든 우결일 것이라고 우리 같이 살아서 못 나간다며. MBC에 같이 살아서 못 나. SBS라니까? 아니 SBS라고 그랬어. 동상이몽.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그거 저희 실수했어요. 막 동상이몽 막 이런 거 아니야? MBC가 맞 SBS라고 하시는데. SBS라고 하시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한테 운동을 주지 마세요. 안 먹어. MBC 아니에요? SBS인가요? 나 힘들어. Really? 난. Are you serious? Oh my god. 제가 그러면 저한테 또 속고 이쪽에 근데, 말을 듣고 또 속고. 그러면 이거 취소. 이거는 MBC가 너무 크게 잘못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근데 이거 네. 근데 너 근데 뭐 생각하고서는 같이. 사실 정답 나 혼자 산다가 맞아요. 아. 에? 에? 어? 아니. 나 혼자 산다예요. 네, 나 혼자 산다라는데 틀렸는데. 8번 맞나요? 나 혼자 산다? 8번 아닙니다. 저기 8번이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와, 나 오늘 어떡해! 어떡해! 머리가 아파. 어떡해! 나 진짜. 아, 진짜. 아, 제가 MC를 하면서 이렇게 빈틈을 보여줄 줄 몰랐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예진이만 빼고 다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그게 해피엔딩일 것 같긴 해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앞이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아, 혼자 다른 문제를 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 아 진짜 재밌다. 같이 살아서 우리 못한다며. 그럼 나 혼자 산다. 동상이몽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전참시 뭐 그런 거죠.
네, 그쪽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실 나 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미스테이크로 작은 귀여운 실수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헤드에이크 지금 순전히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하고 있어. 아, 죄송해요. 문제 하나. 네. 왠지 하나 더 내주세요. 네. 아, 하나 더 빠르게 낼게요, 그래요. 여러분. 네, 제가 처음이잖아요. 프롬프터랑도 아직 낯을 가려서 제가 보지 못했네요. 네. 두 번 간다고 하십니다. 자, 네. 두 번입니다. 두 번. 두 번.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두 번은 9번 넘겨야 되네요. 갈게요. Where is 9번? 손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약간 되게 정다운 게 약간 9번을 찾고 있어요. 5번이 없나 다음에 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6시 내 고향. 아, 그런 느낌이지 않아? 6시 내 고향. 아,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 아, 6시 내 고향. 6시 노래방도 좀. 그래, 이거 안 해? 아니면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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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PD님 나오신 거. 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비슷한 느낌.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아니야? 걸어서 지구 한 바퀴. 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맞는 잠시만요. 거. 방송사 알려주세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다. 방송사 듣고 가요, 우리.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다. 방송사가 어디예요? 방송사는 네. 어, 언니, 시간이 차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닌 것 같지. 정답 존으로 가서 외쳐주세요. 6시 내 고향 아니야? 확실합니까? 6시 내 고향 아니야. 그래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갔대. 내가 이거 반신욕하면서 봤어.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확신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확신합니다. 오, 그녀 같은 거 했어. 너 대단하지. 와, 채령 언니 대박이다. 채령 언니래. 나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옆자리가 MC석인 걸 보아하니. 난 시력 안 좋은 거 알아. 아, 아니, 저희가 저 보고 왔어. 저기서 보고 왔어. 아, 이거는 인정해, 진짜로. 짱이다. 와, 네. 이거 예능이 아닌데 쉬운 거 드렸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맞춘 건가요? 그쵸. 하, 끝났네요. 정신이 혼미하죠? 나 너무 저희 4명끼리 힘들어. 하는 게임. 나도 문제 맞출래. 아, 네. 오늘, 네. 오늘 저의 생일이 아니라 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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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MC가 멘붕이 된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클로징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 진짜로? 어, 아,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클로징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먼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저희, 네. 클레인. 지금, 근데 여기에. 사실 저 지금 지금 우리 어디쯤이에요? 아니, 저희 클로징은 아니고요. 클로징은 아니고, 사실 여기 지금 파트가 뺏긴 음식을 되찾는 번외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치킨 무패 내 치킨 하나 뺏겨가지고 네. 네 이거는 또 네 다시 치킨물 되찾기 위해서 저희가 번외 게임을 한번 해야 돼요. 어 네. 음식이 남았을 때 끝내고 싶으면 클로징 가도 됨. 이러고 말씀. 네 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 일부러 안 잡아주시는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 저희는 지금. 빈틈이 지중 클로징 음식 음식에서 진짜, 택했어요. 진짜 클로징가요? 진짜 정말 클로징가요? 클로징 좀 찾을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약간 여러분 죄송 아니에요. 아직 클로징 아, 안 재밌는 돼요. 게임 진짜 안 돼요. 아직 저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한 마디 안 돼! 짜증 나는 게 저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켜봐주는 게 지금 분들도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 그럼 우선은 지금 정리를 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편하게 우리 미찌들 마음 편안히 먹으시고 저희와 함께 도란도란 해볼까요? 잠시만요. 정말 네, 여러분 시청자 이벤트가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네, 문자 체크를 한 뒤에 네, 당첨자 한 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곧 아, 이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시청자 이벤트. 아직. 네, 종료가 됐습니다. 오! 오케이. 딱 듣고 싶었는데. 자, 현재 당첨자를 저희가 체크 중이고요. 네.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문자를 체크한 뒤 당첨자를 한 분씩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당첨자가 이제 화면에 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후스! 와! 류진 언니는 아니, 예쁘게 캡처해 주시. 아니, 저또 유미는 누구지? 닉네임이 나왔네요. 네, 닉네임 박개비님. 천재 고행이 류진이 꼼수랑 반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똘똘한 친구죠. 아, 요렇게 아, 또 선물 포장을 딱. 너무 감사하네요. 네, 깔끔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머리를 쓰는 거죠. 그쵸. 어패류에서 어류로. 네, 그 다음 사진. 네. 아, 저거 제가 또 컨셉샷이잖아요.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네. 현재 고행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호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네, 방금 유나 사진은 닉네임 피치님께서. 오, 피치. 와, 피치. 감사합니다. 제가 저거 딱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포즈 잡았었는데. 아, 그걸 다 아시고. 네. 그 컨셉샷이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쓰는 척, 방석에 네임펜 들고 쓰는 척. 아. 집중입 유나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 폴라로이드 사진 너무 예뻐요. 아. 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맘 같아서는 100번, 1000번 드리고 싶지만 오늘 빌게요. 오늘 네, 오늘 저희가 아, 먹을 음식을 보내드릴 테니 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네, 맛있는 야식 많이 먹고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채령이 억울해. 아, 채령이 진짜 슬퍼할 때, 울 때. 절대 댓글이 뭐였냐면, 채령이 울어요? 이거였어. 떡볶이의 패배에 절망하고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찍힌 사진인 것 같네요. 저는 떡볶이가 소울푸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뺏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떡볶이는 영혼이 담긴 음식이에요. 그렇죠. 닉네임 붉은 악마 미찌님. 깁티 못 받으면 저 이렇게 슬퍼요. 비닐 내 회차 거듭할수록 점점 퀄리티 높아지고 꿀잼이에요. 꿀잼. 과연 진심이에요? 진심이냐고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따봉. 쌍따봉.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언제예요? 즐거워 보인다. 저 언제예요? 언제지? 아, 여기? 그건 이제 나는 모르죠. 네, 닉네임 푸딩님께서 본방 사수하려고 퇴근하고 나오는 모습? 퇴근! 퇴근. 근데 이거 느낌.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다. 틴트 믿지 말지! 이런 느낌이야. 진짜 느낌이구나.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메신저 방에서도 되게 잘 쓸 것 같아. 네. 아, 이거 오프닝 때다. 아, 그렇네. 아. 저 정도면 진짜 귀여운 거지. 여러분, 떼어있는 사진이 오프닝이고 지금이 클로징입니다. 어때? 어떻게? 좀 많이 선해졌네요. 어떻게 금요일과 월요일 같나요? 네. 아, 이게 명 MC 덕분이에요. 아, 맞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일주일을 느끼게 해줬어요. 네. 오늘의. 오늘 되게 멋있다. 그러게요. 되게 또 9시 뉴스 같아. 감사합니다. 닉네임 어링이님. 오늘 MC 엣지 최고 된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비컷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요? 유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소리 너무 웃겨. 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약간 뭐 황유지의 초콜릿 막 이런 것 같아. 사진. 아, 오늘 너무 네. 어우. 아무튼 네, 이렇게 네.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기프티콘 저희가 쏴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빵.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드릴 거니까 항상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 5대 빈틈의 제왕을 꼽아볼 텐데요. 오늘은 게임에서 빈틈의 활약도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꼽아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자동 다음 주 벌칙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근데 게임에서 빈틈이 아니라 블랙홀을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랙홀이요? 네. 네. 그냥 빨리 들어갔어요, 모두가. 아, 빨리 들어갔어요? 네, 싹 빨리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생각하고 계신데요? 괜찮네요. 그래, 표정 짓지 마. 너와 나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대화. 나 먼저 가볼게. 점점 멀어져가. 네. 어떡해. 많이 힘들었나 봐. 여러분. 미안해. 그만할게요. 나는 진짜 재밌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이제 생각했죠? 응. 그러면은 지목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있잖아요. MC 권한이 원래 이 짱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괜히 MC가 아닙니다. 맞아요. 원래 MC가 이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요, 편하게. 지목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항상. 그냥 왕도 당연히 양심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You my 뼈때리. No, you very 양심 있는 사람인 거 알아. 신민수 언니 진짜 어쨌든 뭐 very honest, yeah. 그 어쨌든 지금은 빈틈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블랙홀이 아니라. 아, 블랙홀 말고? 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다음 회에는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이 두 문장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생략이 돼서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음에도 잘 해야 되니까 오늘처럼 우리 빈틈을 골라볼게요. 렛츠 고! 자, 그러면은 하나, 모두 같이 지목해요. 하나, 둘, 셋! 따단! 근데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예지 언니 진정해 괜찮아. 따단. 근데 예지 언니 진행 좋았어. 맞아. 오늘. 잘 귀여워. 왔어. 오늘 좋았어요. 야 근데 각자 누구 했는지 좀 맞아. 얘기 좀 해줄래? 근데 저는요 제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거든요 방금. 정말 짧은 시간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MC로서 저의 활약을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난 벌써 속아. 어쩌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 저는 MC로서 이 빈틈이지는. 근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울지마. 언니 우리가 안 울어 왜 그래요? 야야 안 울어. 네 근데 빈틈이지 저한테 너무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무 딱 아니 장난친 건데 진짜 상 그래서 다음 주에 제 활약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MC가 아닌 예예예 아아아 오케이. 어쨌든 각자 오늘 각자 누구 지목했죠? 네, 저는 유진이 지목했어요. 저는 조 떡볶이 지목했어요. 그러면 저도 각자 조 떡볶이 지목할래요. 각자 이유를 브리핑 설명할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스 떡볶이 왜 지목했어요? 조스 떡볶이가 너무 바닥에 내려가는 빈도수가 높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스 떡볶이 유진이 놀랐어요. 지목한 이유가 그 어패 그 뭐냐? 어패류가 너무 세. 네, 저는 그것 때문에 했어요. 아, 저도 그러면 이제 MC 권한으로. 네. 조스 떡볶이냐 어패리냐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조스 떡볶이냐 잠깐만요. 조스 떡볶이 지웠습니다. 오케이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1회 여러분 모두 빈틈있지 1회 기억하시죠? 아주 레전드로 길이길이 남았던 1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죠? 1회 때 너가 MC였잖아. 네. 어. 너 어떤 MC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요? 아닌데 누구 마음대로 미안한데 빈틈의 제왕이랑 미안한데 관련이 어제 저번에는 이게 달라요. 네. 달라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그러니까 잠깐 딱딱할 수도 있지. 빈틈의 제왕이 다음 4대 제왕이 그런 거 알아? 4대 제왕 네.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다시 투표해 주시겠어요? 네. 아 우선 빈틈의 제왕 네. 포토샵 한 번 하면 되는 아, 아 네, 순간 먼저 네, 벌칙이 있어요, 빈틈제왕. 벌칙이 뭔데요? 벌칙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뭐예요? 벌칙 소개. 네, 벌칙 소개를 전 모르니까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찾아요. 네, 여러분 오늘 아예 안 할 생각으로 다 받았어.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오후 1시 영어 앨범이 나왔어요. 정말 저에게 뜻깊은 날이었고요. 네. 뭔가 오늘 하루 정말 잊지 못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22일이죠? 아, 제가 영어 앨범 나온다고 네. January 감사합니다. 22nd 예,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벌칙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 빈틈의 제왕은 다음 주 오프닝에서 자신 있는 곡을 혼자 부르셔야 돼요. 오 열창. 네, 솔로로 데뷔할 첫 데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네이버 나우에서 솔로 데뷔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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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 such an honor. 꿈의 무대. 네 꿈의 무대. 네, 오, 굉장히 플랫폼이 크네요. 네이버라니. 얼마나 큰 플랫폼. 와. 와. 스트라이트 딱 받고 솔로곡 부를 동안 저희는 그때 이제 다 부르면 그때 등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솔로곡 준비. 잘 해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의 빅컷 촬영은 저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빈틈 있는 있지로 돌아올게요. 시간 꼭 비워두세요. 우리는 빈틈 있지.
Teaching me, all eyes on me. Gonna do this and that, always interfering.